이달 말 출산을 앞두고 있는 17 미성년 부부. 임신 사실을 알고 두 사람은 집을 나왔습니다. 엄청 많은 시설에 다 연락을 해봤어요. 뭐 보육원, 자립원, 미혼모시설 다 연락을 해봤는데, 아니, 보육원은 뭐 아기 입양처를 연결시켜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있었고, 미혼모시설은 이제 아기 아빠랑 떨어져야 되니까 받아준다는 데가 없었고, 일단 미성년자는 집 계약을 해주는 곳이 잘 없어요. 임신 5개월, 고시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계획 없는 임신은 무거운 현실이 됐습니다. 네, 거의 밥은 못 먹었어요. 가끔 생기는 라면 있으면 그날은 정말 감사한 거고, 거의 못 먹고 물이나 주스 같은 거 많이 먹었어요. 사실 그때는 아기에 대한 걱정보다는 그냥 제가 밥을 못 먹고 산다는 게 더 서러웠던 것 같아요. 임신하고 나서 일을 하다 보니까 학교를 못 나가게 돼서 자퇴를 하게 됐어요. 써주는 곳이 아예 없었어요. 가졌을 당시가 몇 살이에요? 16살이요, 네. 중학교 3학년? 네. 솔직히 아빠는 수술 전날 알았고요. 엄마는 제가 임신 중독증으로 입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입원할 때 동의 필요해가지고 그때 아셨어요. 한 출산하기 일주일 전? 17에 엄마가 됐습니다. 이건 발도장 찍은 거고요, 일이. 집에선 입양을 보내라 했지만 34주 만에 나온 작은 생명을 떠나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인큐베이터 있는데 아기가 진짜 거짓말로 이만한 거예요, 전체가. 처음에 병원 의사 선생님이 했던 말이 길면은 일주일이라고, 그 고비를 못 넘기면은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임신 6개월이 돼서야 임신 사실을 알았고 준비 없이 출산을 했습니다. 위태로운 아기가 철부지 엄마 탓인 것만 같았습니다. 내가 몸 관리를 잘못해서 얘가 이렇게 아픈가? 그래서 좀 미안. 부서질 것처럼 작았던 아이는 건강하게 자라줬습니다. 올해 5살이 된 은율이. 아빠 손? 은율이에겐 2년 전 아빠도 생겼습니다. 아빠는 올해 20살. 애가 어린데 이게 제 손 잡고 있으니까 되게 좀 뭉클하더라고요. 이렇게 어린 아이가 이렇게 태어나서 문제인가 싶었죠. 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기만 합니다. 은율 엄마는 중학교를 마치지 못했고 아빠는 고등학교를 자퇴했습니다. 엄마는 여성 쉼터의 공동 작업장에서, 아빠는 일용직으로 물류센터에서 일합니다. 맛있어? 어때? 아동 양육비나 검정고시 학습비, 자립촉진수당 등을 지원해주는 청소년 한부모와는 달리 청소년 부모에겐 아직 이러한 지원이 없습니다. 6개월에 한 번씩 원룸, 1.5룸, 투룸, 여기가 이제. 그게 몇 년 동안 6번 이사를 한 거죠? 2년 동안? 지금 저축하고 있는 돈은 좀 있어요? 없어요. 제가 20살 되기 전부터 코로나가 시작됐잖아요. 일 바로 잘렸어요, 코로나 시작되고서. 그래가지고 진짜 일 잘리고 나서부터 되게 어려웠는데 집에 꽤 많이 들어가요. 월세가 30이고 적금할 돈이 남지를 않아요. 생활고와 주거 불안은 예진 씨 부부와 같은 청소년 부모들이 겪는 대표적인 어려움입니다.
청소년 부모 315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월 평균 소득이 100만 원을 넘지 못했고 61%는 현재 직업이 없는 상태였으며 임신 전부터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했거나 임신과 출산을 겪으며 학업을 중단하게 된 이들이 많았습니다. 청소년이라는 그 말 자체에 이미 다 포함되어 있어요. 아직도 보호와 돌봄과 보살핌, 지원이 여전히 필요해요. 자기들이 성장해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런 부모가 됨으로써 누군가의 인생을 완전히 전적으로 책임져야 되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는 거죠. 그래서 특수한 지원이 필요한 어떤 대상이다.